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에게 동지의식을 느낍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쭈쭈바 하나 사주는 것보다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는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오해해도 주님 아시지요? 그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법 중에 최고 법은요, 이심전심법이라고 해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엄마는 내 마음 알지. 아버지는 내 속상한 거 아시지.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비위를 맞춰드리면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질투심을 땡겨서 자기 마음에 불 붙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여기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이 무식한 엘리야, 엘리야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고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갑자기 디스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엘리야 마음 속에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돼 나갈 때 엘리야가 내만 남았다니. 내만 남았거늘 가슴에 불이 붙은 엘리야가 여러분 혼자 일당 850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덤비라 이 자꾸더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 시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 불려 드려야 될 그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라서 난리 장판을 난리 구판을 벌리나 보네. 그거를 난리 구판을 벌여놓은 걸 보고 엘리야 마음이 허파 뒤집어졌어.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왜 이 더러운 이걸 만들었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고 구판을 벌린 것을 전부 소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너진 심령, 빵꾸난 심령,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이 심하고 별꼴이 다 일어난다니까. 지금 미국에 조성의 사건이 저게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집집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출을 하고 부자지간에 말이 안 통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새끼는 내가 자식으로 생각 못 한다고.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직장 변변하게라도 살아가는데 자식이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온 부모들이요. 자식 새끼는 고생 안 시킨다고 한 게 애를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애를 가르친다는 게, 애를 해준다는 게 컴퓨터나 사주고 아파트 방이나 사줘놓고 양육을 안 하고 사육을 하다시피 해놓으니까 얘가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얘가 사랑을 못 받고요. 돈만 받은 거요. 학원비만 받았지 얘가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말세가 되면 사랑의 변질이 나타나는데 우리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집단 이기적인 것만 해요. 지 몸뚱아리밖에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 교만, 해방, 부모를 거역하며 사랑이 역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한테 대들고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함, 정이 없어요. 정이 없고 완전히 폐륜화가 되고 완전히 냉혈 동물이 돼가지고 막 사람을 다 죽이나 놓고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총질을 해대고 선한 것을 좋아하냐고 배반하고 거시기하고 거시기하고 개판되버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랑의 현실입니다. 점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마지막 시대에 되면 사랑의 변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고가 일어날 때 전부 사랑 이야기라니까요. 전쟁 이야기는 전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의 변질이 일어나는 게 크게 이렇게 일그러진 영웅은 전부 다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이 나타나서 이게 엉뚱한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질투하고 내보다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부흥되는 교회를 질투하지 마세요. 부흥되는 교회를 축복하세요.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마음에 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질투하고 원망하는 순간 내 마음에 독소가 생겨서 영적인 간경화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너보다 한 수 위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헐,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순간 그 독이 내 가슴을 찔러버려요. 내 은혜의 축복의 기도의 통로를 틀어막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물꼬가 막히면 변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인데, 엘리야는 그 시대에 열심히 특심하온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무릎 꿇었지만 엘리야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 막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그 시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엘리야 한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면,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억지 능력이 있는 이유가 엘리야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다른 영감님은 손들어도 헛방입니다. 하나님하고 익숙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했던 사람만이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이 드세요. 하나님하고 편안하세요. 하나님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가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영감들은 손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헛방이에요. 문이 닫히기 전에 그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때 구원 초청할 때 가짜 교육인 사람들이 심판의 때는 다 멸망하고 말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이게 질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야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 제자들이 터벅터벅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막 희망이 절망이요,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집단 우울증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데, 아직 제자들은 천지도 몰라요. 누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요, 가슴에 불이 땡겨집니다. 전용태 장로님, 양인평 장로님, 소위 성시와 운동하시는 장로님들 있어요. 그분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방화범이더라고요. 방화범이 뭐냐?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하고 30분만 얘기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야, 김집사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저렇게 살아가냐.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신비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버려.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처럼 역사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식어빠진 제자들, 침체된 제자들, 위축감에 빠져서 도피하던 제자들, 낙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거룩한 어분이 사라지고 교회가 회방을 받아도 그만이고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그만이고, 그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큰 질투심이 생기면요, 작은 질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오리지널 사랑을 받아야 세상에서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진짜 베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아빠의 사랑을 담뽁 받은 요셉이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지 않았듯이 오늘 이 시대는 애정 결핍이 문제인데,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보고 사랑을 이해 못한 사람이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게 사고를 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특심함. 요리 특별히 심한 게 열심히 특심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이 마귀 새끼들이 와서 구판을 벌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싹 청소를 소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꾸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무너져도 그만이고 비를 맞아도 그만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교회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시시끌렁한 고민이 안 생겨요. 시잘데없는 분노에 질투심에 시기심에 내 마음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행가가 왜 나오노? 저는 가스펠송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헛된 마음을 불살라버립니다. 어리석고 헛되고 그런 마음을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이러면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탄식함. 자식이 잘못될 때 부모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고 어찌하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고 딸이 아무리 이쁘다고 엄마가 대신 취직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디까지 도와주면 되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가 내가 대신 군대라도 가고 싶지만은 자식은 어리고 마음은 답답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을 때 보면 다윗의 마음이 똑같아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요.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쫓겨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역대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에비가 다윗이 다 축복하고 예언하고 기도를 심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빠의 기도가 나타날 때 그게 축복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승리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저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어요? 솔로몬 시대요. 솔로몬 시대가 뭐예요? 부귀 영화가 가장 극하던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피자를 먹어봤었어요. 켄터키 치킨을 먹어봤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봤었어요. 솔로몬 시대 무슨 휴대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팩스가? 솔로몬 시대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100배, 1000배 잘 산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가 회를 한 사람하고도 여기서 말하는 회라는 것은 회, 도다리, 광어, 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붕어빵 1,000원에 5마리. 그런 건 회 한 사라라. 회 한 사라를 사다가 막 붕어빵 한 마리씩 통째로 먹으라. 황금이요. 1,000원짜리 풀빵을 사다가 나누어 주고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는 집구석이 복을 받지. 육선이 가득하고 미국 유학을 가도 자식을 유학을 보내도 안 되는 집구석은 안 됩니다.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 이게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만다니까요. 에비가 다윗이 축복한 대로 됐죠. 솔로몬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전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솔로몬이 실패한 건 몇 가지인데 첫째 마음을 갈라붙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 이심전심으로 살아가고 이 지극정성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을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아들 솔로몬은 첫째 마누라가 1,000명이었잖아요.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그래 머리가 아픈데 1,000명의 가슴 아들 쏘가지를 맞출라 해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안 갈라지겠어요. 여자들은 주로 시집올 때 뭘 싸들고 옵니다. 여자들 가방 뒤져보면 없는 게 없어요. 그 시대 1,000명의 여자들이 오면서 저거 나라 삼신바가지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걸 다 가져왔어요. 솔로몬 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천지에요. 산당이 많아 산당이. 솔로몬이 가슴 아들을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1,000명의 여자들한테 갈라붙이니까
이게 마음이 흩어지고 정신이 분열이 되고 그때 솔로몬 시대 산당이 우상 숭배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질투심을 적발시켜버려. 그러니 솔로몬은 실패라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분리되잖아요. 이게 자신 농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에비 다윗은 자식 농사 성공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에비의 사랑을 받아 먹기는 하고는 지가 물고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스가랴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열국을 심판했다. 진노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을 생각할 때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투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짜백이 오리지널 사랑을 이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큰 질투심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어분도 없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격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할 의욕도 없고 성취 욕구도 없고 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내비 또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럼 그래 살다 죽어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도 보면요,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견딜지가 못하고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찾아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를 써야 해가 나온다고. 해를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 그 박집사 안 보인다. 두 달째 안 보이는데 전화해봤나? 전화 안 받던데요. 전화 몇 번 해봤는데 한 두 번 해봤는가? 그러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목사는 목을 긁고 사는 게 목사인데 목사는 자문에 보면 네 양떼의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러면 담임 목사님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지으시고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 책을 주시는 걸 제가 숙소에 가서 읽어봤어요. 책을 얼마나 잘 적으셨는지 읽기도 좋고 내용도 좋고. 여러분 그렇게 자상하게 양떼를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털 그저 양떼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털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래 또 강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래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가상한 거예요. 벌써 마음이 그저 임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중요해요. 저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를 쓰지 독초를 안 먹이려고 하고 맛있는 걸 먹이려고 하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그저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손수건 막 콧 닦고 그런 손수건에다 넘은 집에 떡으로도 와가지고 절반은 모래고 절반은 콧물이고 그걸 먹어라. 애미는 먹었다. 어머니가 드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먹은 거예요. 항상 엄마는 배고픈 거예요. 너가 먹어라. 그저 떡이라도 하나 세비 와가지고 주려고 하는 게 엄마예요. 그저 자식 새끼 먹이려고 제비 새끼가 그저 어미가 나타나면 아가리를 딱딱 벌리듯이 자식들은 벌리기만 벌리지만 그저 부모들은 줄기차게 물어나르잖아요. 새를 키울 때 한번 보세요. 그 둥지 밑에 처마 밑에 제비 집이 있어 보면 참 제비 부모들이 부지런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물고만 뭐 입을 딱딱 벌리는 놈을 안에다 콕콕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시면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배반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좀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한 곳에 머물러 있어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앞을 향해서 진보하고 나가야 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볕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행군을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출애굽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것들이 시딤에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 모압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타락하는데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제사를 지날 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 드릴 때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주일날 설교를 8번, 9번 하니까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일단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 것보다 한 10시간을 서 있으니까 이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제가 그 시간에 고수톱을 쳐요. 그 시간에 막걸리를 마시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말씀의 통로가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주 텔레비전을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TV 틀어놓으면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TV만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TV만 보면 아주 뭐, 절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TV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TV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TV 보는 걸 좋아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한 8번, 9번 하니까요, 그 좋아하는 TV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컨디션 조절이 들어갑니다. 토요일날 누구죠? 술 사준다 해도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누가 술을 사준다, 누가 어때 벚꽃놀이를 가자 한다, 누가 영화를 보여준다 해도 안 갑니다. 왜? 내일 아침에 성가대, 일부 성가대 앉아야 되거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 되거든. 내일 내가 설교해야 되거든.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냥 인생이 집구석이 몸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활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걸 10년만 그렇게 하면 사람이요, 성가대 10년만 앉아있으면 목청이 달라집니다. 앉아서 립서비스만 해도 건부고처럼 입만 뻥긋 끓여도요, 10년만 여기 앉아있으면 거룩하십니다. 일단 유니폼이 뽀사시 하잖아요. 유니폼이라도 일단 단복이라도 입지요. 여기 앉아있으면 그냥 목청이 계속 알토를 하다보면 목이 따듬어진다니까요. 계속 소프라노 하다보면 차고 나가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좋은 직분은 내가 감당하려고 폼만 잡아도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해가지고 머물러가지고 이방 끝들한테 제사 드릴 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게 제사예요. 제사가 문화고 제사가 모든 옛날의 중심이에요. 시골에는 여러분 제삿날 돌아오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아무도 가난한 집구석이면 제수용품은 끝내주게 삽니다. 사과를 사도 아 대갈통 많은 거 있다는 거 사고, 그거 세비 먹으면 맞아 죽어 맞아 죽어. 제수용품은 손대만 안 되는 거예요. 제삿날 다가오면요, 얼마나 입단속을 하는지요. 복 나간다고, 그 옛날에 복 나갈 게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린 제사가 많은 집구석에 자랐기 때문에, 그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유교 가정에서요, 제사 모시는 거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신령과 진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오듯이요, 그래 덜렁덜렁 안 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두루마리 가차 입고 무릎을 꿇고 조자앉아가지고 따마따마따마따마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집안의 어르신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고 그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띔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퍼지고 생각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비만이 오고 게을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은 사라지고 찬양의 영광은 사라지고 입은 뻥긋거리는데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버려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되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르게 부속신들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제사를 지내냐 이거예요. 사랑이 변질이 나고 사랑의 통로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사랑의 물꼬가 뒤틀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격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음행을 하고 타락하고 더럽게 무섭게 살아가는 시대에, 그때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8절에 그 재짓는 놈을 쉘이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를 쳤더라. 그 연병이 그날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고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노하는 그 마음을 주저앉힌 사람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이 오리지널 사랑. 여러분,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홍군형을 낼 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울고불고 할 때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차리고 그 자식이 효자요,
부모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효자 아니겠어?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심장병 수술을 하셨는데 전에 할매가 아프니까 이거 병원에 가시니까 좀 복잡하더라고. 병원에 아침에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을 하잖아요. 회진을 물어보면 할머니 어디 아픈데? 이러면 아이고 골이 모지게 아플다. 그러면 또 여기 또 MRI 촬영하려고. 그 다음 아침에 가도 할머니 오늘 어떠냐? 아이고 옆구리가 땡겨서. 그럼 또 옆구리 또 저기 들어. 엄마 의사 선생님들 엄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전에 할머니가 의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이게 맨날 허리 아프다가 이빨 아프다가 MRI만 몇 판 찍은지 몰라요. MRI 그거는 자주 찍는 게 아닙니다. MRI 그거는 비싸요 한 판에요. 그런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이 엄마가 철에 전신만 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자식 키운다고 저래 아픈데 실제로 몸이 편찮으셔. 실제로 병원에 가면 무슨 과부터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신만 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 올 때마다 여기 아프다 했다가 여기 아프다 했다가 아침마다 아프다가 의사들도 헷갈리고 맨날 MRI 찍어보고 병은 없는 것이 병이 많은 것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MRI를 그래 거푸 찍는 게 아닌데도 내가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엄마는 그걸 찍어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비싼 걸 한 판 찍어야 이제 뭐가 되는 줄 아니까 찍어라 찍어. 대여섯 판을 찍었다니까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고 돈이 몽창 나가지만은 엄마 마음 편하면 되지. 우리 엄마는 무식하니까 그걸 찍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랑 주사를 놔도 약을 줘도 한 몽타리 줘야 뭐 되죠. 약 조금 주면 성질 냅니다. 소화제라도 이빨 줘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불주사라도 궁뎅이 한 대씩 찔러줘야 이제 안심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엄마 마음 편하면 되지 뭐. MRI, CTI라면 얼마든지 찍자 이거요. 제가 효자라니까요. 엄마 마음 편하면 되지 뭐. MRI고 CT고 주사고 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촌의 할매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를 병원에 처박아 놔놓고 사진도 안 찍는다고 자꾸 이러시는 거요. 어디 찍었는데 다 나왔어. 다 사진이 나왔는데 또 찍어야 된대. 그러면 찍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찍자. 그래가지고 대판을 찍었는데도 제 마음은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 마음 편하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 효자지 뭐 그거 다 대놓고 무식한 엄마 덜을 찌어다 이래가지고 그 설명을 30분 하는 건 그 나쁜 놈이요. 그 설명해서 돈에 끼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그때 그냥 찍어줘요. 마음이 섭섭한 걸 생각이 짜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려. 무식할 땐 찍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찍자 또 찍자. 쓸데없는 줄 알지만 또 찍는 거예요. 그거 한 판 찍어서 엄마 마음이 편안하면 찍지 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비위를 좀 맞춰드리라니까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행하고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변절될 때에 비느하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비느하스야 일어나라.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 비느하스가 그 시대 하루에 2만 4천 명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참혹한 시대에 이 아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이 아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그 두 놈을 갖다 그냥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좀 모습은 좀 잔인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비나세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불타는 마음 질투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타는 마음으로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이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야엘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알아요? 성경 좀 보셔요. 이렇게 무시기 반복들이 그래가지고 성경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남자들이 100명이 1000명이 못할 일들을 여자들이 가끔 합니다. 여자들이 독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저것들이요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요 애가 다쳐요. 애가요.
이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우리 외곽을 치신다고. 내가 회개해야 될 때 나를 먼저 안 치고 내 자식을 먼저 건드리고 주변에서부터 빙빙 돌아옵니다. 그거 정신 안 차리고 빨리 회개 안 하면요,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 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적군들을 갖다 붙이시니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적군들이 철병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를 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때 야엘이라는 한 아줌마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자빠져 자고 없고 장군들이고 뭐고 다 그 시대, 바라기고 뭐고 다 변절하고 없던 시대에 적군 시스라가 해필 도망을 오다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 같은 놈이 막 도망을 와도 우리 집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말뚝을 들고 가가지고 웰컴 시스라 이래가지고 일단 안심을 시켜놓고 막 이불을 덮어주고 접부대를 열어가지고 밀크를 그 비싼 걸 막 갖다 먹이고 바다를 먹여가지고는 일단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배 터지게 먹이는 건 푹 자서이 안심 팍 놓고 자서이 그래 덮어놔놓고 바깥에 가서 말뚝을 가지고 쉐리 두드려 박아 죽였거든요.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로 타락할 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야엘이라는 한 아줌마가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뭡니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총각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해요? 속죄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질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용서한밖에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적놈이 죄가 마귀가 들어와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어떤 선교사님은 그 말씀이 제일 좋대. 자기가 살아보니까 진짜 백의 은혜, 은사, 선물 받다니는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오는데 죄가 들어오면 죄, 허감의 근세, 어두움 이 먹장구름 같은 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의사를 따갈라가지고 이놈은 죄가 하나님과 의사를 가로막아서 먹장 같은 구름이 오면 햇빛이 가려져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고 그때부터 비가 줄줄 오리고 이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오면 죄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지독한 거예요. 죄를 사망의 근세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죄가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이 비느하스 한 사람.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통하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은 일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어떻게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정서, 내 기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 사람은 일도, 직분도, 사명도 하나님 안심 놓고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에 몸이 빠지면 사람이 피곤해요. 일이 일보다 중요한 건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고 동기고 싸가지 쏘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과연 기뻐하시느냐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이불심 하나님의 그 질투심 이 질투심은 사람의 질투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질투심은 변질적이 되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랑의 물꼬가 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 뜨거운 마음 격동하는 마음 불붙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친히 탄식 간구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하고 내가 쌤쌤이 되고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직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매불망 품에 안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하나님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표현이 좀 그시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가슴이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나스라는 총각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간 그 시대에 이 총각 하나 때문에 그 연병이 스톱한 질고가 환란이 멈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속죄함을 받고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이 사람 말고 누구한테 일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단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 가슴에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 찬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일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건강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위대한 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18절에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격발이 되고 일어날 때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감당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도 함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내가 감당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직구성 얘기고 사랑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고 난리통이고 다 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에 제대로 된 애정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제대로 된 애정은 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 마음을 불태우면 짜잔한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고 도단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사소한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에 흥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게 좀 많이 변해가더라고요.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게 해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보니까요. 만 명, 2만 명 가지고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흥분을 합니까? 비느하스의 질투심. 이건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투심으로 나가야 될 우리가 돈 한 푼에 속상하고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히떡 뒤집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지고 엎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오리지널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순서가 절차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짧은 얘기 비느하스야 일어나라. 비느하스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나서라. 이 비느하스라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큰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연병이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속죄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그가 영원한 직분을 받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 시대에 외롭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일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하나님을 짓부시게 해드렸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한테까지라도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자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